이곳이 유튜브인지 아프리카 TV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이슈와 사건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뒷광고 논란부터 대형 유튜버들의 무기한 잠수, 이제는 가짜 사나이 교관들의 구설수까지 엄청난 일들이 터져나오는 이 사건들의 시작은 한 사람의 댓글이었다는데, 어느 날 인기의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 한 영상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댓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 혁준이를 살려주세요. 피지컬 갤러리에 공혁준을 소개한 박형준자의 댓글로 인해 김계라는 공혁준을 만나게 되고 공혁준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트롤 짓을 보여주자 김계란이 공혁준의 별칙으로 기획하다 그만 판이 커져 메인 컨텐츠가 되어버린 가짜 사나이 일기. 물론 이곳에서도 공혁준의 트롤 짓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가짜 사나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이 영상을 보며 방송을 하던 참PD는 일면식도 없는 김계란에게 쌍욕을 박으며 술에 취해 대형 MCN인 유튜버들의 뒷광고부터 샌드박스의 실체를 폭로하며 도티와 설전을 벌이게 되고 이후 참PD로 시작된 샌드박스에 대한 성토는 침팔토론까지 이어지면서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샌드박스의 대표 도티가 직접 등장하여 해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뒷광고 논란이 지적된 초대형 유튜버들이 하나둘 침몰하며 나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표 유튜버로는 보겸과 문복희, 오가나, 카걸 등 셀 수 없으며 사실상 뒷광고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찌양이 결국 방송 은퇴를 선언하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대형 유튜버들의 침몰과 함께 가짜 사나이 컨텐츠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시작으로 몸 좋고 잘생긴 에이전트 H가 인기를 얻게 되지만 이내 학폭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되지만 사실 알고 보니 학폭이 아닌 참교육이었고 이로 인해 더욱 팬들의 민심은 떡상하게 됩니다. 이후 또 다른 교관 이근도 함께 떡상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광고에 출연하며 대세를 입증하지만 단돈 200만원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폭로가 나오지만 곧바로 남자답게 영상으로 해명합니다. 그런데 해명은 착각이었다고 하며 겨우 피해자와 협상을 보게 되지만 김용호 기자가 등판하여 성추행 논란까지 이어지게 되고 실제로 정가 기록까지 공개되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는 로건과 정은주 교관의 불법 퇴폐업소 출입 사실까지 까발려지면서 쉬지 않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 최초 박형준자의 바람대로 권욱준의 다이어트는 성공에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